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사업자 문재인 평상 무슨 책방가인 걸 아마 열어가지고 개인 사업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분이 댓글에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분이 확인하신 모양입니다. 어떻게 서점을 하는데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할 때 현금 결제만 가능한 거죠.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문제 제기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사업자 문재인 어제 열정페이 때문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장인데 개인 사업장에서 무료로 일을 해달라는 그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8시간 일을 하지 않으면 점심을 주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이렇게 실렸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열정페이를 해달라는 거죠. 공짜로 일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종일봉사자만 식사를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뭐 몇 시간 하고 가는 사람들은 사비를 들여서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가라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 부분을 어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의 평상 책방 자원봉사자 모집 중앙일보 5월 7일자 보도 문재인의 과도한 열정페이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만 8천여 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98%가 임금을 지불하고 사람을 쓰는 것이 옳다. 공짜로 사람을 쓰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신 분이 그래도 2%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어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보니까 어제 방송 과정에서 그래도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법인 형태인 평상 책방에는 그 법인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가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의 대상이 되거나 의혹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점심 주는 이야기라든지 열정페이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문제가 되는데 이제 한 분이 예, 여기 보니까 사업자가 예, 이게 대표자가 법인 이름이 아니고 문재인 씨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평상 책방에는 존재하는 두 개의 사업자 번호 평상 책방 홈페이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익사업을 내걸고 지난달 문을 연 평상책방이 당초 사업 소개와 달리 재단법인 명의가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 사업자 명의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점 운영 수익이 공익재단이 아닌 개인 문재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통상 이 재단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격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재단을 허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뭐죠?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동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법인이면 법인, 개인 사업자면 개인 사업인 겁니다. 평상 책방이 법인 신청을 해가지고는 법인으로 등록을 받았으면 모든 종류 이름들 이 소위 영수증이라든지 통장 같은 것도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법인 이름으로 돼야 되는 거죠. 법인 이름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물론 이제 평상 책방 측에서는 뭐 약간 사무적인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오해 살찌를 해서 안 되는 거죠. 평상 책방 홈페이지에 따르면 책방은 재단법인 평상 책방이 운영한다고 적혀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책방 개점 인사 그래 책방 운영은 재단법인 평상 책방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책방 운영위가 맡는다. 수익은 전액 재단에 기속되고 이익이 남으면 공익사업에 활용할 것이다. 근데 홈페이지에 공개된 평상 책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520 뭐뭐뭐 대표자 이름 안도영으로 나오고 평상 책방 방문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인증샷 속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 정보는 또 448 대표자 이름은 문재인이다. 두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는 동일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지? 개인 사업자 문재인이 누구지? 또 다른 대표자 안도인은 누구지?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경률 회계사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적 판매 수익을 재단에 기속시켜 공익사업에 쓴다고 해놓고서 버젓이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책을 팔고 있다. 문서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개인의 영리사업으로 책을 팔면서 재단의 비영리사업이라고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물론 뭐 재단 측에서는 이런 오해에 대한 해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들 사람들이 접한 정보를 보게 되면 오해를 하고도 남음이 있는 정도의 그런 미숙한 일처리란 것이죠. 더욱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는 두 개의 사업자가 존재할 수 없다. 김경률 회계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외를 적용해 줬다면 그 자체로 특혜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측은 재단법인의 행정처리가 지연돼 일시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운영됐을 뿐 수익금 전액은 재단법인 평상책방에 기속된다. 불필요한 억척은 지양해달라. 불필요한 억척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면 서점을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 여러분들 허가 과정도 명쾌해져야 되고 그다음 지금처럼 개인사업자 이름으로 여러분들 영수증이 발급되거나 이런 것도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억척을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일처리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서점 개점을 좀 늦추더라도 이런 것이 명쾌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한 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도 그게 퇴임 대통령이 할 일인가? 개업을 늦게 하든지 소득 위주 성장으로 시작한 대통령이 열정페이 논란부터 사업자 이중 등록까지 참으로 구중궁굴에 사는 사람답습니다. 인간계를 내려오니 적응이 안 되나 봅니다. 끝일 것 같지만 장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자원봉사자 밥도 안 주고 현금만 받는다고 카드 결제 안 된다고 해서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비님이 아마 직접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해서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밥도 주고 종일 근무하지 않더라도 현금만 받지 말고 카드 결제도 하고 이왕처럼 서점 하는데 오해 살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현금만 받게 되면 세금 포탈이라는 문제를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을 나무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해 살 짓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틀린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평산 책방에 가서 책 사주는 것도 좋지만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들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제가 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필설로 이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걸 고칠 의지가 없고 너무나 많은 여러분 한국의 식자층들이나 지배 엘리트들이 다 깔아뭉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기 소개된 도둑놈들 시리즈는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밑바닥까지 파헤친 그런 책입니다. 그걸 결과로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 대선부터 7번째 공직선거에서 동일한 방식을 이용한 선거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낱낱이 공개된 것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총론 1권, 2권, 3권, 대통령 선거, 4권, 4.15 총선, 그 다음에 선을 보이는 5권, 지방선거, 6권, 교육감 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몇 건 정도 더 구입하셔서 널리 여러분들 이것을 알려서 선거를 지킵시다. 체제를 지킵시다. 나라를 지킵시다. 우리의 노후를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